오늘은 베란다 창틀에 낀 먼지와 때를 손쉽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 네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환경도 보호할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구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빗자루인데요. 집에 이렇게 소리 빳빳한 빗자루가 있다면 바닥 쓸기나 물청소용 말고도 창틀 청소에도 활용해보세요. 분무기에 물을 담아주신 후 식초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먼지가 쌓인 곳에 골고루 뿌려 때를 불려주시고요. 빗자루를 수직으로 세워 먼지와 때를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솔 재질이 견고해 구석 모서리까지 쉽게 청소하실 수 있는데요. 모서리에 낀 먼지나 때가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일자 드라이버나 나무젓가락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안 신은 양말이나 수면 양말에 끼워주신 후 모서리 부분까지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 상태를 닦아주세요. 대야에 물을 받아 준비해 주시고요. 양말을 헹궈가며 닦아내시면 완료. 이렇게 청소하시면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아랫집에 피해 없이 깨끗하게 창틀을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세미인데요. 창틀 너비에 맞춰 수세미에 내죽으로 표시해 주신 후 칼집을 내주세요. 식초 희석액을 뿌려주신 후 창틀에 맞춰 수세미를 끼워주시고 가운데로 먼지를 모으며 닦아내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완료. 수세미를 헹궈가며 사용하시면 청소용 스펀지처럼 깨끗하게 먼지를 닦아낼 수 있어요. 세 번째 도구는 붓인데요. 페인트용이나 세차용 붓이 있다면 가장 편하고 없다면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통통한 미술용 붓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식초 희석액을 뿌려주시고요. 요리조리 붓질을 하며 먼지를 모아주시고 수면 양말로 마무리해주시면 완료. 깨끗하게 창틀을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칫솔입니다. 칫솔은 집안 창틀 먼지 제거용으로 좋은데요. 사용하고 남은 칫솔에 라이터 불을 그을려 바깥쪽으로 45도 구부려주세요. 먼지와 때를 가운데로 모아주신 후 물에 젖은 수면 양말로 마무리해주시면 아주 쉽게 집안 창틀을 청소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집에 있는 도구와 재료로 창틀에 낀 먼지를 손쉽게 청소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구석구석 꿀팁!